아빠가 태어나 처음으로 그린 그림. 약 30년 후 지난 아빠가 아빠의 그림을 아빠가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. 이 그림의 제목은 나도 몰라. 대략 6에서 7세 때 그린 걸로 추정이 된다. 아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어릴 적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 그림을 그렸을 시에는 몇 가지 기억이 남는구나. 이 그림을 그렸을 때 크레파스로 그리고 물감으로 채색을 하면 크레파스가 안 그려진 부분만 물감으로 채색된다는 신기했던 기분이 기억에 남고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엄청 칭찬받았던 기억이 난다. 아빠는 진짜 이때부터 초등학생 때까지 내가 그림 천재인 줄 알았다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. 칭찬을 받다 보니 그림 천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미술계를 뒤흔들기 전 미술학원 도장 깨기부터 해야겠다 생각하고 입시 미술을 거쳐서 미대에 가보니 아, 세상에 천재는 많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했고 아, 생각보단 내가 소질이 엄청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했었지.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그림 스타일에도 다 이유가 있었지.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저렇게 한 이유가 있지. 그건 바로 어릴 적 내 아빠의 머리 스타일. 내 할머니께서 손수 잘라주신 엄마표 머리 스타일. 누가 봐도 어떤 식으로 잘랐는지 딱 한 번에 알 수 있는 머리였지. 어찌했든 할머니표 머리는 고스란히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졌고 아마 어린 나이에 제일 그리기 쉬워서 그렸겠지. 비읍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그림엔 아주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지. 첫째, 놀이기구를 즐기는 아이들의 원심력 혹은 동세를 다리에 꺾인 각도로 표현했다는 것. 원심력의 강도에 따라 다리 휜 정도가 다 다르다는 점. 이걸 어린아이에 표현했다는 것. 나만 놀랐나? 내가 그렸지만 놀랐던 뒤 혹시 천재가 맞나? 둘째, 사실 말이다. 저런 놀이기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. 한마디로 상상 속의 놀이터를 생각해서 표현했다는 것. 이걸 어린 나이에 표현했다는 것. 나만 놀랐나? 혹시 천재? 셋째, 만약 저런 놀이기구가 있다면 말이다.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난 이 세상과 빠이빠이 할 수도 있기에 엄청난 손의 악력이 요구되며 또한 강한 정신력 혹은 멘탈이 필요하고 또한 발로 주변 아이들의 목을 칠 수 있기에 배려심과 협동심이 필요한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닌 일반 어린아이의 그림이 맞다는 것. 암튼 목숨을 건 놀이기구를 즐기는 엄마표 머리 자른 아이들을 그린 이 그림은 아빠가 태어나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다.